어떤 이유에서든지 마테리 특정 공룡의 인기는 계속해서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바로 그 공룡.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 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인기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것 같네요. 그간 여러 제품을 리뷰했었는데 저는 아직도 더 많은 제품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촘프앤로어 티렉스 마스크를 리뷰하려 해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지난 4월 17일에 발매가 됐었던 제품이 되겠고요. 미국의 월마트나 타겟 스토어에서 비교적 쉽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악성 재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 제품인데요. 그런데 이 제품을 언뜻 봤을 때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촘프앤로어 블루 마스크인데요. 제가 그 제품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느낌상 디테일이 좀 더 많이 차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또 다른 티렉스 제품이지만 그래도 색다르다는 점은 다들 인정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촘프앤로어 제품 역시 소소하지만 도미니언 스타일로 포장됐네요. 이제 다들 도미니언 패키징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의 패키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개봉 전에 모든 방면에서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도색 미스 같은 부분의 판별에 있어서는 용이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질지를 생각한다면 어우! 박스 주변에는 눈에 띄는 도미니언 로고와 함께 어떻게 제품이 작동되는지 설명된 그림이 보입니다. 이쪽 면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됐고요. 반대쪽 면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테리 패키징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나 봐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렉스의 코 부분부터 제품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갈색빛의 플라스틱 판넬에 정말 어마어마한 디테일이 새겨져 있네요. 색감 자체는 도미니언 티렉스 재현에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갈색이 배경이고 눈 주위 부분은 좀 더 어두운 갈색으로 자연스럽게 색 전환이 이루어지네요. 참, 콧구멍도 귀엽게 조용히 마무리됐답니다. 제품의 비늘 표현은 이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놀라운 수준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제품군이긴 하지만 해먼드 컬렉션 티렉스에서도 어마어마한 디테일을 보셨죠? 이 제품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제각기 다른 크기의 비늘 표현과 군데군데 돌기까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디테일을 뽐내네요. 코 부분의 뒤편으로는 마스크 착용 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의 투명한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떡하니 등장하는 투명 플라스틱 유리창에 뭔가 좀 의아한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사실 공룡의 눈 부분에 위치시켰다면 제한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 주변에 투명창을 둬서 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입 주변으로는 비교적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빨이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단 날카롭습니다. 다른 제품에서 봤던 이빨들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공룡의 눈 주위로 올라가면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지만 디테일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죠. 마텔 제품은 잘 나가다가 어디선가 뚝, 저기선가 뚝 끊기는 그런 형태가 대다수라는 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로 줄무늬 도색들이 생략되는 형태가 대다수인데요. 촘프앤로어 티렉스 가면 제품에선 큰 디테일 변화는 없습니다. 디테일 정도는 이 부분 저 부분 큰 차이가 없고 특정 부분, 보시는 것처럼 눈썹 부분에 돌기가 추가된 게 포인트랄까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리뷰에서 입이 닳도록 말했던 거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색전환 디테일을 사랑한답니다. 피규어에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가미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않은 조합이라면 언제나 환영하는 디테일이에요. 기존의 마텔 제품들과 다르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 또 하나, 바로 눈이 별개의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됐고 동공과 핏줄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티렉스의 뚝배기 부분에는 세 가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까지 있네요. 별도의 켜고 끄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수명이 다하는 게 유일한 오프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의 안쪽 부분, 착용했을 때 우리의 눈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스크 뒤편에 존재하는 스트랩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네요. 저처럼 머리가 좀 큰 사람도 착용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품의 관절, 뭐 관절이라 부르기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 움직이는 건 죄다 액션 기능과 연동됐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가동 가능한 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션 기능을 작동시켰을 때 총 3가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눈썹에도 관절이 있어요. 액션 기능과 함께 연동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좀 더 사나운 인상을 심어주게 되네요. 이런 기능은 일단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블루 가면처럼 고정된 눈썹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액션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공룡의 입을 열게 되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셨죠? 입을 열 때 눈썹도 함께 움직이면 매서운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일단 저는 촘프앤로어 블루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마텔이 발매했던 공룡 가면 전부를 수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촘프앤로어 티렉스 가면 제품은 컬렉션에 추가할 만한 재미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수집품이긴 하지만 정말 심심할 때 가지고 놀기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드는 느낌이지만 이번 할로윈 데이에 이 가면을 곳곳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티렉스 제품을 하나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번 제품이 나쁜 답안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디테일 충만하고 기능까지 재미있는 이런 제품을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면 빨리 쟁여놔야 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고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단순하지만 멋진 이 제품, 마텔이 정말 많이 만들어놨을 것 같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블루 가면처럼 가격이 조금 오르진 않을까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저처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아래쪽에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촘프앤로어 티렉스 가면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피규어 말고도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이와 같은 영상을 더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